진양권 H앱의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빅토리 TV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금은 새로운 내용도 있길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진양권 회장은 IMF 외환 위기 때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명예퇴직을 하고 호프집을 차렸는데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컨설팅 회사 JNL 파트너스를 설립했고 조그마한 기계 부품 회사의 컨설팅에 성공해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이 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양권 회장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컨설팅을 해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자. 진양권 회장은 투자 회사를 차려 기업 인수합병에 뛰어들었고 HLB를 인수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LB를 통해 미국 바이오 기업 엘레바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죠. HLB의 자회사 LSKB는 리보세라닙 NDA를 위해 컨설팅 전문 기업 코빙턴과 계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NDA 전에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도 진양공 회장의 배경에서 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양공 회장도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양공 회장은 컨설팅을 잘해서 입소문이 나고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보통 컨설팅 회사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한다. 정작 자신은 안쓸 전략을 추천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좋은 컨설팅 업체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는 경우도 분명 많다는 겁니다. 올바른 컨설팅을 받고 올바른 기업 운영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양곤 회장이 컨설팅 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대형 로펌 코빙턴에게 컨설팅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저는 HLB가 NDA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구나. 돈을 더 쓰더라도 컨설팅을 받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는 거라 생각했죠. NDA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때 컨설팅을 받은 건 잘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졌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지연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궁금한 건이 당시 코빙턴은 뭐라고 컨설팅했던 걸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019년 9월 9일 HLB IR 뉴스 기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알렉스킴 LSKB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빙턴에서 리뷰를 하고 이렇게 좋은 데이터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다. 약의 효과는 안정적이고 효과가 좋다.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 커빙턴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미국의 대형 로펌입니다. 특히 FDA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FDA 출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컨설팅한 결과 이렇게 좋은 데이터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잘 될까 걱정하고 있던 회사는 물론 잘 모르는 주주들은 모두 가슴이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음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1번, 리보세라닙은 O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PFS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2번, 이런 데이터는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다들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커빙턴은 이렇게 좋은 데이터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3번, 아니 그래도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못했는데 알고 보니 PFS로 허가받은 신약들도 존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2019년 당시 리보세라닙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겨졌던 근거들이었죠. 4번, 프리 NDA에서 FDA도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미 달성했다는 걸 인식했다. 이건 216대 언론 뉴스와 진양곤 회장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죠. 5번 코로나19가 터졌다. 6번 지연되고 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1번 코빙턴의 생각과 달리 FDA는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다. 2번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심사하고 있는 FDA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많긴 하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일단은 슬기로운 HLB 답게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루트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단 살아남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죠. 컨설팅이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컨설팅 빅3 업체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베인앤드 컴퍼니, 맥킨지앤드 컴퍼니입니다. 두산 그룹은 거침없는 인수합병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식품회사에서 중공업 전문기업으로 대변신했습니다. 이러한 두산의 대변신 뒤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했습니다. 한국중공업은 발전설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고요. 이어서 공시도 나옵니다. 2020년 12월 20일, 두산에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대상 회사명은 뉴스에서 봤듯이 한국중공업입니다. 사진은 두산중공업의 화력발전소입니다. 굴뚝에서 흰색의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콜라병 터진 것처럼 분출하고 있죠. 깜깜한 밤에도 발전소는 열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두산이 인수했던 한국중공업이 바로 오늘날의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은 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게 된 걸까? 1995년부터 구조조정을 했던 두산그룹은 오비맥주와 같은 소비재 사업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도 규모가 큰 사업을 고민했습니다. 때마침 시장에 나온 한국중공업은 두산그룹에겐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중공업 인수에 모두가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두산그룹의 컨설팅 파트너였던 맥킨지는 중공업 분야 경험은 물론 인력도 없고 규모도 너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럼 맥킨지도 초창기에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할 때는 반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산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인수에 금융회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예상한 두산그룹은 오비맥주 잔여 지분 50%도 매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오비맥주는 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안심하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초창기에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반대해도 이렇게 두산그룹은 강력한 인수 의지를 보여줬죠.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파괴적인 결정이었냐면 두산그룹이 오비맥주 팔자마자 두산 위기설이 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혁신을 택했다고 합니다. 두산그룹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기로 한건 그룹 자체적인 의지였다면 오비맥주를 판건 맥킨지의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1996년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두산그룹을 향해 오비맥주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3개월 안에 그룹이 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국내 시장 1위였던 오비맥주는 1995년 적자 규모가 9천억 원에 부채 비율은 625%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는 커졌고 결국 두산그룹은 더 이상 못 버티고 오비맥주를 팔아야 했는가? 사건의 발단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격이 컸던 환경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였습니다. 두산전자의 페놀 원액 저장 탱크와 연결되어 있던 파이프가 파열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1년 3월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누출된 페놀은 30톤이나 되었습니다. 최초 언론에서는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페놀은 값비싼 공업 원료였기 때문에 일부러 방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고가 발생한 8시간 동안 공장에서는 페놀 유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출된 페놀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했죠. 그런데 신고를 받은 취수장은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염소를 다량 투입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대구 시민의 71%인 162만 명이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놀로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은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페놀 오염 사고로 두산전자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에 조업 재개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월 22일 낮 12시에 2차 페놀 유출이 일어납니다. 1차보다는 양이 적은 1.3톤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페놀 오염 사고에 책임을 지고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하고 환경처 장관과 차관이 경질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서울에 있는 두산 본사에까지 가서 항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1991년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시작한 불매운동이 결국 소비재 중심의 두산그룹을 강타했습니다. 불매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하게 강력합니다. 특히 B2C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치명타죠.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입니다. 당시 두산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은 맥주, 콜라, 의류 등 소비재였던 터라 불매운동의 타격은 거대했습니다. 특히 두산그룹의 중심이었던 오비맥주의 타격이 컸습니다. 두산그룹은 결국 1998년 오비맥주 지분 50%를 매각했습니다. 자료 화면은 2003년 오비맥주니까
두산그룹 매각 후 출시된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의 미움을 받게 된 두산그룹이 어떻게 소비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 소비재 사업을 접고 중공업으로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상황적으로 떠밀린 감도 있습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1991년 3월 14일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고, 1998년 두산은 오비맥주 지분 50%를 매각했습니다. 2000년 12월 20일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하였습니다.